난타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천천히 올라오세요. 네, 계단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리 맞추고 바로 또 준비하신 공연 준비하신 만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카리스마 있으신 우리 단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? 단장님? 우리 또 단장님, 오늘 또 어떤 무대 하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 볼륨 뭐 스위스트 다 마음에 드십니까? 네. 볼륨 좀 올릴까요? 올려주십시오. 아 좋아요. 아 볼륨 조금 저희가 더 써드릴게. 네, 서비스로 확실하게 빵빵 터지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우리 공연팀들 준비를 해주시고요.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 관객분들을 향해 인사.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과 함께 청춘 누림난타의 공연을 시작합니다. 바로 직접 부릅니다. 노래는 직접 부려야야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? 많아요. 느낌도 하나요. 정말 내 사랑인데. 아니 정말 내 사랑인데. 미안해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.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16박이로 그 다음에 첫박 크게 8박으로 칩니다. 요거 박자 맞추기 배우면 쉬워요. 세월아는 양 좌우 세 양 좌우 세 8박이로 세월아 느껴라 내나 이게 16박 첫박 크게 8박 좌우 8박 크게 8박입니다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하고 이제 간주 들어가는 겁니다.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간주 한 다음에 시작은 야야야로 시작. 아토. 내가 음치라 노래를 잘 못 부른답니다. 아토. 간주 끝내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마음은 나나요? 느낌도 하나요?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이제 16박이로 어느 날 우연히 날 16박이로 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내 모습은 바라보면서는 첫박 크게 8박으로 그 다음에 세월아 비켜와는 좌우 8박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에는 크게 8박으로 그렇게 박자를 맞추면 되는 거랍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도 무대에 전국항 뱃놀이 축제에서 야외 무대 첫 무대에 섰습니다. 첫 공연입니다. 감사합니다.